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이 패션 같지만 아닌 성년의 날 특집 컨텐츠로 이 향수에 되게 진심인 제가 향수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니키도 그렇고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담은 향수로 오늘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제가 여러 가지 향수를 되게 좋아하고 브랜드별로 다 알고 하니까 아 이런 거 되게 니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됐던 향수들이 꽤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와서 직접 맡아보고 니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걸 한번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제가 두 개 샀는데 이건 제 거고요. 이게 니키 거입니다. 이 브랜드는 되게 저한테 좀 뭔가 어울린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가지고 제 걸로는 안타깝게도 못 샀던 브랜드인데 이제 니키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파우더리한 향기가 끝까지 남아있고 좀 섹시하고 성년의 날답게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어른의 섹시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니키가 또 어느 정도는 크리미하거나 파우더리한 걸 니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백투블랙을 샀는데 제가 킬리안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후함이라든지 따뜻함? 포근함?면서도 섹시한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좀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백투블랙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담겨있는 향수입니다. 메인 베이스가 화이트 허니, 이제 흰 꿀? 꿀이 베이스고 체리가 이제 또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포근하고 따뜻하고 뭐 갇혀입은 되게 젠틀한 분이 생각이 나는 그런 향수여서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온 김에 저도 백화점에서 하나 사가져왔습니다. 향수는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이제 성년의 날이다 보니까 뭐 향수가 메인 컨텐츠긴 한데 그래도 장미 하나는 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미를 사러 왔습니다. 부탁을 해놨어가지고 니키가 검정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색 장미로 오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니키한테 뭘 줘야 되지? 졸업 축하해? 미성년자 졸업? 오다 죽었다라고 할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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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향수 브랜드인데요. 향수 런칭 행사도 같이 멤버들이랑 갔었고 추억이 많이 담긴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분한테 너무나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엔지니어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멋진 향수들을 또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캔들 같은 거에 욕심이 많이 없었는데 네, 홈 디퓨저로도 그냥 충분하겠다 싶었었는데 인테리어로도 네. 되게 좋고 되게 한여름에도 뭔가 피우고 싶은 느낌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네. 약간 더 달콤한 느낌도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향수도 네. 오, 네. 메인 향은 펌킨이라는 향이 새로 나왔고요. 네. 펌킨이 시향 도와드릴게요. 호박하면 일반적으로 네. 생각나는 노란색 호박이 아니라 껍질이 하얀 호박의 느낌을 표현하는 청초하고 깨끗한 느낌의 향이에요. 이건 저도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향이어서 제가 크리미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향 같은 거 많이. 뒤에 보시면 오브제도 사실 하얀 호박을. 아, 그렇군요. 맨 처음 이름 들었을 때는 어떤 향이 날까 되게 상상이 안 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수들을 추천해드리고 이제 막 향수에 입문하는 또는 성년의 날을 맞이한 20살 엔지니어분들을 위해 소소하게 저의 꿀팁을 또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NG 여러분들. 네, 20살이 된 니키입니다. 예. 저번에 선우랑 한번 라이브로 향수 제가 갖고 있는 거 소개하는 거는 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산 것들만 저는 가져왔습니다. 프라다 거 세 개를 샀었는데 네.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고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약하고 뭔가 금방 없어지는 것 그런 라이트한 것들을 별로 선호 안 해가지고 되게 진한 걸 되게 선호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좀 엄청 센 편이고 특히 얘가 좀 많이 향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좀 독하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 좀 센 향이거든요. 또 무대할 때는 또 센 향 뿌려야지 또 이제 땀에 젖거나 그래도 뭔가 확 올라오잖아. 그럴 때 좀 이런 것들 뿌리고 평상시에는 얘를 스포츠? 되게 스포츠요? 좀 바다 생각나는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여름에 뿌리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꽤 옛날에 샀을걸? 그래요? 겨울에 사가지고 뿌릴 일이 많이 없었어. 딱 여름. 여름 향이 나. 이거는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사온 건데 킬리안이라는 브랜드예요. 양주 회사의 손자분이 그 이제 킬리안 헤네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립한 브랜드인데 신기하고 신선해가지고 제가 오늘 사러 간 김에 덤으로 사왔습니다. 새 상품이라 메인 원료가 제가 좋아하는 것도 밖에 없어서 꿀이랑 체리 그리고 토바코 그리고 바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꿀 향료여가지고 되게 달콤하면서 뭔가 어른스러운 냄새? 맡아볼래? 너 취향 아니야? 네, 제 바코 아니야. 이중이 없나? 이중이 없긴 한데 선우랑 라이브 했을 때 보여줬던 그 르라보의 상탈 33이란 게 있는데 크리미하고 엄청 포근한 느낌 든다고 해야 되나? 스태프분들한테 유난히 그거 뿌릴 때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 그게 또 엄청 멀리 가는 그런 향수여가지고 한 1m 밖에서 해도 냄새가 확 나는 강한 거여서 많이 물어보지 않았나. 이 향을 떠오르면 이게 생각나는 그 뭐 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향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바닐라랑 토바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토바코가 아니라 그냥 마른 찻잎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토바코랑 바닐라 향료 되게 좋아해서 그런 향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성인이 되고 저만의 향수를 조금씩 발굴하고 싶은데 다른 매장에서 향을 맡아도 얘한테 이기는 향이 없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2년 넘게 쓰고 있는 향수인데 그때 딱 제 형이랑 갔을 때 발견한 그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냄새가 딱 제 취향이고 딱 꽂혔더라고요. 제 그 취향에 얘를 이기 향이 못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슬슬 좀 다른 향수도 써보고 싶은데 뭐랄까 되게 달달한 냄새 같고 약간 좀 독하고 확실히 얘도 좀 오래가는 향이기 때문에 엄청 멀리서도 맞아요. 달달해서 여름에 쓰면 조금 뭐랄까 좀 답답함이 좀 네, 있어요. 좀 답답함이 있어서 약간 좀 더 시원한 느낌의 향수를 좀 갖고 싶은데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최근에 봤던 게 리뷰 같은 거를 봤는데 르라보에 형이랑 같은 향은 아닌데 잠깐만요. 저장했던 것 같아. 르라보의 타바 28?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얘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블라인드로 웬만하면 사지 마. 직접 막 무조건 향수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나 진짜 후회한 적 많아. 블라인드로 그냥 야 이건 무조건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대로 본가로 보낸 적도 많고 니키도 올해 성인이 되었고 또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20살 엔진들에게 향수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나는 20살 때 난 무조건 이런 느낌의 향수 썼던 것 같아. 그 당시 때까지만 했어도 향수에 대한 철학도 없었고 취향도 확고하지 않고 그냥 유명한 거 써야지 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제가 20살 때까지만 했어도 가벼운 거 뭔가 굳이 이렇게 과한 거 하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좀 후회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20살 엔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향수들을 오늘 나가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이제 발매됐다고 했던 탬버린즈의 펌킨이입니다. 그 여러분들 호박 향이 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호박에 무슨 향이 나지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그 우리가 아는 그 흔히 이 오렌지색의 호박이 아니라 흰색 호박이라고 들어봤어. 살짝 과일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프레쉬하고 되게 여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이거 좋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벼운 향에서도 조금이나마 아이덴티를 드러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났던 향이어가지고 호불호 없이 누구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름에도 쓸 수 있는 사계절 다 가능한 좋은 향수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펌킨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ate Autumn이라고 가방들이 귀찮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주머니에도 충분히 들어갈 크기여가지고 가방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달달해. 그래서 니키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었던 향수가 있었는데 뭐야? 제가 외출을 하고 왔죠. 아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설마 제가 좋아하는 너가 좋아하는 검정색을 써서 와우 그래서 검정색 장미를 흥미의 날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 또한 이거는 예쁘다. 형이 예전부터 오.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향수는 너는 맨날 쓰던 것만 쓰니까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어서 형이 오늘 직접 가서 골라서 사왔다. 오 진짜요? 응. 편지? 편지까지? 아니 편지 아니야 그거 영 수준이야 임마. 마음에 들었지 모르겠지만 형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사왔어. 아 이런 거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진짜. 근데 이거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가서 애가 되게 섹시한 거 좋아하고 어른스러운 느낌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인데 뭐가 어울릴까요? 그런 새 보여줘. 근데 이 브랜드를 사주고 싶었긴 했어. 근데 정확히 뭘 살지는 아직 못 정했어가지고 가서 내가 와우. 다 한 명씩 맡아보면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샀어. 오, 오 좋은데요, 진짜? 그래? 네. 언제 안 해? 마음에 들었다면 다행이다. 좋은데 이제 딱 쓰기 딱 좋은 향인 것 같아. 이제 여름이니까. 와우. 와 이런 서프라이즈까지. 그치. 사실 저도 형이 오늘 내일 생일이니까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오다 주었다. 생화예요 이거? 응. 진짜요? 생화야. 밑에 물주머니 있어. 야, 꽃말이 뭐예요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 우리 동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정을 생각하며 사왔지. 와우. 딱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아, 또 이런 것까지. 그럼 제가 내일 그 생일이니까 한 송이만 줄게요. 네. 생일 축하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콘서트 딱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데 손목에다가 해주고 발라주고 위로 한번 쓱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쓱 보여줘요. 이거를 해줘야 딱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손등 이제 위에다가 한 번씩 뿌리고요. 카라에 양쪽 카라에 한 번씩 뿌리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총 다섯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가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뭐 앉아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허벅지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허벅지 위에다가 한 번씩 뿌리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앉아있는 상대한테는 그게 더 직접적으로 향이 와닿고 좀 전달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어떤 용무든 그러면은 허벅지에 뿌리는 것도 하나의 또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허벅지는 처음 들어. 오늘 이제 촬영 전까지는 네. 그 많은 멤버 중에서 왜 본인이 뽑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어떠세요? 아, 이런 것까지 준비해 줄 줄 몰랐고요. 제가 향수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왜 제가 뽑혔을지 되게 의문이었는데 성년의 날에 딱 나가는 거다 보니까 성인이 되시는 엔진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대형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이 향수 콘텐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원했던 향의 향수를 재영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딱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의 취향과 또 소소한 꿀팁을 공유해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또 직접 가서 산 이 향수를 꼭 한번 시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취향에 맞으시면은 구매해서 또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펌킨이 추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향입니다. 후기 같은 거 리버스로 올려주시면 감사히 볼 테니까요. 해시태그에다가 공호라고 해주세요. 성년의 날이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